안녕하세요. 요리 알려주는 남자 밍스타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나가사키 라면을 만들겠습니다. 양파 4분의 1개는 채 썰어주세요. 대파 반개는 3-4cm 길이로 잘라주세요. 돼지고기 뒷다리살 100g을 준비해주세요. 앞다리살이나 대패 삼겹살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사골육수 500ml를 준비해주세요. 진라면 순한맛 한봉을 준비해주세요. 쑥주 100g은 씻어 준비해주세요. 냄비에 기름 조금, 대파, 양파, 고기, 후춧가루 조금을 넣고 센 불로 볶아주세요. 고기가 익으면 사골육수, 된장 한 숟가락, 다진 마늘 한 숟가락, 라면 스프 1 작은 숟가락을 넣고 끓여주세요. 끓어오르면 라면 한 봉, 페페로치노 두 개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면은 취향껏 익히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을 끄기 전에 숙주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